프로농구 모비스가 SK원정에서 짜릿한 3점차 승리를 거두며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에이스 허훈이 빠진 KT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은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26으로 뒤진 채 1쿼터를 마무리한 모비스가 2쿼터에만 30점을 몰아치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주도권을 뺏긴 SK가 원희와 오재현의 연속 득점을 앞세워 추격에 나섭니다. 경기 종료 9초 전, 오재현이 극적인 3점 슛을 성공시키며 모비스를 2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이어진 공격 상황에서 모비스 김지환이 자유투 하나만 성공시키며 경기는 단 3점 차. 오재현이 마지막으로 던진 3점 슛이 림을 벗어나며 경기는 97대 94로 종료됩니다. 3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둔 모비스는 연패에서 벗어나며 6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11일 KCC에 패하며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린 SK는 연패에 빠지며 선두 DB와의 승차가 4경기로 벌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가스공사가 간판 스타 허훈이 빠진 KT를 80대 69로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19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니콜슨을 앞세운 가스공사는 어제 승리로 공동 7위로 올라서며 6강 플레이오프 경쟁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